메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버스, 인재 모시기가 시작했습니다. 네네. 아, 근데, 그래, 메타는 알죠? 어두운 이제 페이스북. 그쵸. 그 애플도 그렇죠. 아시죠? 네.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가, 아,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이제 블리자드 인수설까지 떠가지고 장난이 없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이제 82조 원대 세기의 딜이라고 해서 블리자드를 품고 메타버스를 확 키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요즘에 하는 일 많습니다. 그 이제 네. 소형 그, 소형 발전소. 발전기부터 네, 이거 해갖고, 진짜 그 대박이에요, 이거. 다음에 그 바이오 쪽에도 손을 많이 대고 있는데, 이제 게임까지 손을 대고 있는데, 82조 원, 블리자드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나? 블리자드가 이제 망하고 있었거든요. 네. 5만 8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이거 네네. 딱 찍고 나서 거의 8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얘네들 옛날에 그 스타크래프트의 영광이 별로 없잖아. 네. 근데 아무튼 이거를 82조 원이나 주고 이제 사들였는데, 아마 메타버스와 NFT, 막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삶업 게임들, 플레이톤 그런 것들 때문에 인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은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주식이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시장은 안 좋은데, 그 기업들에 대한 일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업들이 뭐 이제 게임 회사를 인수한다거나 뭘 한다거나, 이제 기업들도 이 정도면 뭐 단일화되는 거 아닌가? 그 정도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 플랫폼 기업들이 괜찮은 것들 다다사 인수, 모으다 다 시작하면은, 먹어버려. 이제는 기업 하나가 모든 걸다 통제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카카오도 지금 쪼갠다고 멋있게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규제 막 때리고, 소상공인 살리라고. 하여튼 뭐 그런 것처럼 요즘 대기업들이 다 먹고 있는 게 현실이긴 하죠. 아,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아, 뭐요? 우리나라는 쪼개요. 네. 해외는 안 쪼개요. 아, 그게 차이가 그러면 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뭐, 해외는 이렇게 사들이고 있잖아요. 국내는 쪼갠단 말이에요. 쪼개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글로벌 사회에서 이겨야 되잖아. 그럼 네. 여기는 고래가 있고 우리는 쪼개면 뭐야? 쪼개버리면 새우가 어떡해? 돼버리죠. 그러면 나중에는 쪼개진 새우가 고래를 이길 수가 없고 고래 하청업체로 전락하거든요. 이게 그렇죠. 대만이나 이런 국가들이 대표적인 그런 예를 들면 아실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 보면은 사실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외국은 덩어리를 키우고 있고 우리나라는 쪼개고 있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나중에 우리나라가 쪼개지고 외국이 덩어리가 커지면 싸워서 기업이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삼성이 옛날에 잘했던 거, 치킨게임. 뭐 그렇죠. 대만에다가 뭐 하드라든지 이런 것들 치킨게임 많이 했잖아요. 원가보다도 싼 가격에 삼성전자가 외장하드 막 풀면서 뭐 대만에 있는 기업들 다 죽였잖아요. 그렇죠. 또 밑으로 들어오든가 뒤지든가 했었단 말이에요. 그게 삼성전자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할수 있었던 건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걸 당한다고 생각해봐. 아, 그 힘들지 않을까. 답이 없죠. 아, 참.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상 내수가 안 되는 나라잖아요. 네네. 국민이 대부분 거의 국민 숫자가 많이 딸리니까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그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해외든 이렇게 몸집을 기업들이 불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를 통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바일, PC, 콘솔 게임 시장에서 게임 관련 사업을 성장해 박차를 가하고 메타버스 사업에도 기반을 다지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야, 그 기술력,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력과 블리자드의 그 스토리 게임 속에 네네. 합쳐지면 대단한 게임이 나올까? 아, 나오는 것도 있는데, 네네. 이게 저는 아주 큰 그림이라고 보는 하나의 생각이 오, 어떤 있습니다. 큰 그림이야?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에 중앙화된 서버가 엄청 오, 많거든요? 많죠? 초대박으로 엄청나게 큰 서버가 있어요. 그 서버와 게임이 직접적으로 그냥 바로 연결되게. 그리고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컨트롤하고.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만큼 서버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블리자드가 주인이 굉장히 많이 바뀌면서, 사실 얘네들의 정체성이 좀 흔들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형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거를 인수해줌으로써 좀더 멘탈을 부여잡고 깔끔한 게임을 만들고, 그 서버에서 하면은, 야, 얘네 괜찮아지나? 그렇죠.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내 컴퓨터의 사양이 낮더라도 그 연산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대신 연산하고 화면만 보여주는 서비스가 존재하거든요. 그 서비스가 등장하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참여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또 사실 이걸 하면서 이제 NFT도 시작을 할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그쵸, 그다음에 그쵸. 토큰화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이 블록체인 시장은 지금 휘청휘청하고 있지만 이 산업들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주기영 아시죠? 기영이. 뭐. 기영이가 올해 비트코인 상승은 어려워. 자, 기영이 형이 이제 올해 비트코인 상승은 어렵다고 얘기를 하면서 온체인 데이터를 보니까, 야, 내가 보니까 이제 하니보니를 보니까 비트코인 단기간에 상승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할 때 항상 올라가더라. 그니까 그런 말좀 그만해. 그런 말좀 올라간다고 좀 말해 아, 올라간다고. 근데 좀 올라가잖아요? 그럼 말 바꿉니다. 예. 진짜. 내가 보니까 올라갈 거야.
내가 보니까 떨어질 거야. 맨날 말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뉴스화는 되고 이런 것들 나오고 있지만 사실 큰 의미는 없고 적중률이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너무 흔들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런 와중에 전 직원 연봉의 1.5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준다고? 1.5배. 아. 너 이직 가능. 아, 이직 가능, 가능. 저 코인은 갑니까? 아, 가시죠. 아, 오케이. 가서 제가 내부 정보 뺏어 가져올게요. 네가... 상장 정보 가서 뺏어 올게요. 네가 그 유명한 언더커버. 아, 그러세요? 언더커버의 채우는 뒤지는 거지. 아, 아, 안 영화 갈게. 못 봤어? 안 갈게요, 안 갈게요. 여기 있을게요. 여기 있을게요. 우리는 약간 무간도 같은 느낌이야. 네네. 무간도 못 봤을 거 없지? 아, 무간도? 난 못 봤네. 아, 그래요? 네.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파기업 조건을 내건 회사인데, 코인원인데, 코인원 뿐만 아니라, 모든 이런 이제 프로그래머들이라든지 이런 개발진들을 요즘에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기업들이 뽑아가려고 합니다. 야, 저쪽에서는, 야, 내가 2배 줄게. 야, 1.5배 줄게. 이런 국가,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코인원 자체에서 1.5배까지 이제 월급을 주면서 100명 이상 늘린다는 건, 이 시장이 망했다, 힘들어질 거다가 아니라, 이 시장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업비트도 지금 건물 하나 새로 샀죠? 네네. 거기다가 이제 인력까지도 채용한다고 하는 거 보면 이 시장, 코인 시장이 훨씬 더 커진 거라고 비전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맞지, 맞지. 그래서 미래는 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산업도 커지고 있고 거래소들도 계속 증축을 하고 있죠. 거래량은 진짜 역대급으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채용을 늘리고 서버도 증축하고 있고 이제 업그레이드도 계속 하는 거 보면은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스트라이크, BTC가 물가 폭등,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신규 웹 1등을 기록했는데, 아무래도 아르헨티나라고 하면은 이제 화폐 가치가. 그쵸. 좀 거시기하고, 물가 폭등이 거시기하죠. 최근에 좀, 이 우리는 잘 사니까, 우리 잘 사는 미국이라든지 선진국들, 우리나라에도 선진국.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 선진국들에도 물가상승률, 사실 우리나라도 부동산을 빼서 그렇지, 부동산 집어넣으면 물가상승률, 해외 기준으로 따지면 7%, 6% 되거든요. 네. 그러면 1년에 6%, 7% 물가상승률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 정도인데,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국가들은 힘들어. 20%, 30%씩 올라간다고. 엄청 올라갔어, 물가. 그런 국가들한테는 이제 비트코인이 답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많은 국가들이 이제 암호화폐를 법조화폐로 채택하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자국의 화폐가 흔들리고 미국이 제재를 받아서 달러의 송금이 힘들어진 국가들, 또 이제 자국이 힘들어지게 되니까 달러가 외화로 반출되려고 하죠. 그 외화를 반출을 막으려고 하는 국가들이 한정돼서 이 비트코인이 정말 인기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네네.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고 있고, 이 규모가 크지 않은 국가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그렇게 영향을 주고 있진 않지만, 이게 쌀 한 통을 한 통을 모으면 밥 한 공기 된다고. 이런 국가들 한 통을 한 통을 모으면 되면 이제 밥 한 공기 뚝딱 되지 않을까. 아, 그렇죠. 과거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미래 오는 개미들한테 물량을 던지자. 이게 아니라 이제는 미래 오는 이제 신흥 국가들한테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별로 없으니까. 비트코인을 수출해 주는 거네. 아, 그치. 우리가 수출. 네, 우리는 이제 비트코인 수출의 주역이 된다. 네. 야, 삼성전자만 매출 올리냐? 우리도 매출 한번 올려보자냐? 아, 그러죠. 비트코인 사서 신흥국에 팔아버려. 신흥국에 파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자국화폐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니까, 얘들은 비트코인을 통해서 결제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비트코인 개수가 많아야 되잖아? 우리가 줄게. 우리 많아. 우리가 줄게! 라고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뭐를 두고 왔다? 불을 두고 왔다. 그렇지, 그렇지.